망원이가 왜? 나 봤어요 방제. 예? 아니 망원이 감성이 2012년도 감성이야 솔직히. 아니 맞잖아 철구. 빵원이 지금 방송 감성이 11년도다 그 철구 형님 감성은요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오스트랄로 철퇴코스가 하는 그런 느낌. 존나 그냥 벌레 먹고 이제 빵원이랑 비교 대상이 되고 조리돌림 할 위치까지 된 거냐? 그 새끼 옛날에는 막 철구 형님 흔히이십니다 인지라라더니 막 남순이 뽕맛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나. 그냥 빠꾸 없어. 그냥 질러. 족밥도 아니고 빠꾸야 질러! 새끼들아! 그래도 제가 또 진짜 찐으로서 철박이 진짜 아닙니까? 약간 예. 이제 형님의 이제 방송의 행보로 봤을 때 뭐 말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말해봐. 이런 거 좋아요. 저도 약간 리스펙하는 부분이고 말해보세요. 네네. 일단은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어제 솔방이 뭔지 진짜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게임할 때 이렇게 재밌는 사람 절대 못 봤거든요. 근데 왜 이말 그걸로 잘해놓고 갑자기 방송 저녁 때 보니까 19 걸고 또 포커 치고 있네? 복귀했을 때도 갑자기 씨발 복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할 거 없어요. 밥 처먹다가 이제는 오늘 할 거 없으니까 내일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야 형님. 예. 당신은 말을 잘해가지고 지금 민심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맨날 철구를 내가 까대면 민심이 좋을 수밖에 없어. 사실이기 때문에 민심이 좋은 거예요. 이게 만약 구라였으면요 민심이 쓰레기가 됩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업보. 형님 원래 이런 새싹들 이렇게 까추는 사람들 있으면 뭐 밟아주는 게 형님 주특기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한 사발을 떠주시면 안 됩니까? 아 방울씨. 네. 너 손님으로 탈퇴하세요. 저 원하는 거 할게요. 갑시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순위그룹 탈퇴하고 만약에 제가 이기면 순위그룹 인턴으로 들어오세요. 맨날 우리 회장님이 철구가 부름 막 간다 막 그러는데 우리 회장님이 이제는 그 땅가리로 철구 한번 이렇게 쓰게 해주게 제가 인턴으로 들어오세요. 어떠십니까? 오케이. 컷. 야 지금 온다. 얼마나? 아 오랜만이네요. 아 일단 압수 한번 합시다. 아 일단 제 공주실게요.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럼 내가 넓은 사량으로 아드리도록 할게요. 그 말입니까? 진짜 찐으로 마실드로 만나면 포스가 개쩔어. 맞아. 아,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면 상이니까 아직까지 저희에 대해서 위험을 못 느꼈던 거죠. 직접 보니까 위험을 느끼는 거죠. 예? 자, 꾸르세요. 꾸르세요. 넓은 아량 봐드릴게요. 진아. 야, 이 X야, 이게 네 불과 20분 후 모습이다, 이 치타고 새끼야. 아, 너 지금 따라와요. 따라와요. 넌 진짜 따라오세요. 사장님 뒤진다 돈가스 네 판 갖다 주세요 일단. 네 판이요. 네 판. 네 조각 아니라. 형님 잠시만요. 뭐요? 사장님 저 아시죠? 1위 한번 보러 가시죠. 아 이게 너 1위예요? 3번 3번 1위. 사장님 왜 제 사진을 성공 안 했습니까? 자 성공 안 했어. 아 이거 옆으로 일단 놔봐. 이거 두 판만 일단 갖다 놔봐. 한 조각씩 먹는 거죠? 한 도리씩 먹던가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식이 나왔어요. 제가 음식값 다시 물어갈게요. 네.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받을게요. 못 드실 거예요? 마지막 게임입니까? 예, 진짜 마지막. 나 더 이상 안 물어. 하자 이 족밥 새끼야. 나는 안 드릴 거야. 안 받아? 맨날 철구가 아니야. 어? 정신 차려라. 내가 개발라줄게. 개발라줄게. 더 열받게. 더 분노가 돼. 더 열받게. 어? 네. 계속 하세요. 대사장님! 혹시 둘 중에 누가 죽을 것 같아요? 둘 다. 제가 왜 12년 동안 살아남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간절합니다. 12년 동안 버스로 살아남았는 걸 보여드릴게요. 3, 2, 1. 아! 내가 먹어요. 나의 가족이 뭐야? 좋아. 아 벌려야 되겠네. 응? 자, 아, 일곱 잘해요.
다 못해요. 저는 방송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아, 빵우리가 방금 나가서 물 한 잔을 좀 그만해. 그만해? 아, 이거 좀 큰데? 일단 눈 밖에 있어. 아니, 그만하라고. 이분 그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만. 지금 동참해보니까. 자. 그렇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계시면 벌칙 없애드릴게요. 자기 회귀하세요. 너 잠시 악기가 싫어. 사탄이 들어간 거. 나도 아까 미안해. 서로 미안해. 서로 미안해. 나도 미안해. 서로가 서로 무릎 꿇고 싶어. 서로 무릎 꿇고 싶어. 나도 잘못했어. 당신도 잘못했잖아. 회구야, 소리 하지 마라. 가자. 안해 자, 이게 먹자. 자, 이게 나는 지금 세 개 이거 난 먹을 수 있어. 네가 만약 계속 나한테 갖겠다 그러면, 나 계속 하는 거야. 나는 지금 평상심 모습 그대로. 난 지금 배고파졌어. 배고파져가지고 이거 빨리 먹고 싶어. 아니 끝까지 뭐 가보겠다는 거야? 아니 전부다. 아 끝까지 뭐 해보겠다는 거야? 끝까지 말고 글쎄 없애는 걸로 했어. 무슨 쌤쌤이. 아, 나 아까 말했지. 난 아, 무슨 분야. 내가 살짝 더 잘 먹었다. 내가 살짝 이겼다. 이렇게만 해준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다. 배려를 해준다고? 어, 벌칙 없이. 한마 내가 이긴 거지. 아이고 여유가 있지. 아 여러분. 지금 바로 화장실 안 가는 것도 여유가 있는 거 아시죠? 난 알 거야. 내가 만약에 여유가 없어 화장실 바로 뛰어갔겠죠. 바로 먹고도 아직까지 의자에 앉으면서 멘트를 까고 있다? 이건 아주 여유롭고. 그래,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미안한데, 오늘 너무 귀엽게. 미안하다. 나 그렇게 나간다, 이거지? 갔다 올게. 나 지금 가러 갔다. 잠깐만. 그러면 우리 이 한 덕에 먹고 한 판째 딱 한 대로 가. 이렇게 합시다. 이 한 조각 누가 더 빨리 먹나로 순서로 갑시다. 그래, 그래. 벌칙은 없는 걸로. 벌칙 좀 잘했어. 아,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잘했는데도 네. 벌칙을 안 한다? 네. 승자들이. 맞아요, 맞아요. 국물은 가려야 돼. 제가 다시 나갈 것 중에서 들고 뜰 수 있습니다. 가수도 까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은인은 누구다? 남순철구? 남순철구? 하나다. 아, 이 새끼. 아니라 남순철구는 하나 아니에요. 어, 맞지. 네. 앞으로 까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잘했어요. 네. 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와, 나 돈가스 보장해라. 어, 사장님. 그 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여기 골든벨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골든벨. 골든벨. 아, 계산 안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 너무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예.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예. 아, 예. 맛있게 드세요.